제가 한 2017년 정도 시작했으니까 27살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18만 가까이 다 되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해도 한 30만은 돼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위트, 재미. 별로 재미없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에서 어썸블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오른발은 왜 양말 벗고 신으세요? 너무 피가 안 통해요. 인조 낀 느낌이랑 똑같아요. 겨울에 러닝 하셨어요? 러닝머신으로 러닝 실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날씨가 풀려서 오랜만에 러닝! 신발 하나 신었죠.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색상인데. 아, 그래요? 바지랑 상의는 다 칙칙한 색깔인데. 아, 네. 그런 게 패션 아니겠습니까? 포인트. 네, 이제 평균 페이스를 5분대를 뜁니다. 많이 했죠? 아니, 신발 때문이 아니라 제가 겨울에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거죠. 달리기 컨텐츠 10판 정도 올리셨잖아요. 네. 왜그 뒤로 더 달리기가 안 올라오는 건지. 잠정 중단,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들어가는 공수에 비해서 조회수와 헬스하는 사람들 뛰는 걸안 좋아해서 그런가. 저처럼 저 뛰는 걸안 좋아해서. 헬스하는 사람들 특 달리기 안 함, 코어 운동 안 함, 대인관계 원만하지 못함, 뭐 이런 거 몰입 좋아함. 제가 햇빛을 별로 볼 일이 없는데 어쨌든 나와서 뛰면 햇빛을 맞게 되니까 이제 날씨가 확실히 좋아져서 나와서 뛰면 진짜 좋아요.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이번 주는 주말에 제주도 출장을 갔어요. 비즈니스 트립을 가지고. 제가 올해 사실 목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부 강연 다니기였는데 운이 좋게 3월달, 4월달 계속 외부 강연이 좀 생겨서 뭐 다른 서울 지역에 있는 피트니스는 몇 번 가봤지만 제주도까지 초청을 해주실 줄 몰랐거든요. 심지어 비행기표도 지원해 주셔가지고 좀 잘 나가나 보네요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 갈 준비는 다 하셨어요 그러면? 준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냥 뭐 팬티나 몇 개 들고 가고.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제 교육이 그래도 막 제가 막 엄청나게 홍보를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셔서 외부에서도 강연이 많이 들어와서 외부 강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족해요? 교육을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약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좀 계속 지금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 헬스장에 초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5시간 정도 참가하는 한 20분 정도. 제가 대규모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세미나 하는 건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그래도 긴장도 많이 하고 되게 떨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되게 분위기 좋게 잘 수업을 끝냈고 사실 저도 사실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운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코칭을 받는 거죠, 코칭을. 네. 이제 제가 제 스스로 프로그램 찾아보면은 조금 오버해서 짜는 거죠. 잘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타인이 짜주면 좀 더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고 아, 얘가 여기서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짜면은 아, 아니, 해야지 이러면서 더 오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남한테 맡기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텍사스를 갈 거예요. 텍사스를 가는 이유는 미국의 그 뭔가 리프팅의 문화, 그 다음에 뭐 헬스 문화 이런 걸 좀 체험해보고 제가 직접 경험해보려고 6월 달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의 목표는 제 그냥 개인적인 목표인데 운동적으로 3대 700을 찍을 겁니다. 12월까지 3대 700을 찍고 웬만하면 거의 3대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4번 벤치, 3번 스쿼트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매일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좀 신경 쓰고 있는 스쿼트에서 개선은 이 상체의 각도가 변하지 않는 걸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데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올라올 때 약간은 이렇게 등을 수축시키는 영향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배제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지금 목표는 세 번. 3초에 다운을 했다가 한 번에 빡 올라오는 게 목표고 3회 하는 거. 스쿼트를 어디까지 가실 생각이십니까? 한 300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300이요? 한 45쯤에. 제가 봤을 때 피트니스의 전성기는 40대인 것 같거든요. 30대 이루기에는 너무 운동폭이 짧아. 그래봤자 기껏 한 10년 조금 넘게 한 거잖아요. 그냥 20년은 해야 이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은 있죠. 제 키에 한 90kg 나가야 돼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해서 2024년에 또 열심히 해보는 게 저의 운동적인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저기 지금 뒤에 와이프가 앉아 있는데 상인 안 돼 있죠. 저의 그냥 바램이라서. 확정도 해놔야 되니까. 저 마음속에 확정이 되어 있죠. 제 아내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장이고요. 그리고 여기 뒤편에 있는 공간이 제가 최초로 만들었던 오피스짐이라고 불렀던 공간이고, 저는 그 당시에 여기를 한 달에 월세를 한 50 정도 내고 쓰고 있었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주고받을 건 정확하게. 그리고 그때 참고로 부부가 아니었거든요. 한 6만, 7만 뭐 그 정도였을 때고, 그때는 제가 열심히 스타트업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콘텐츠들이 가성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 월세가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나름 저한테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 돈이었고, 유튜브로 50만 원만 벌면 됐던 거죠. 그때는 혼자 편집했거든요. 그 완전 간의 수공업이니까 그 당시에는 또 심지어 유튜브 광고가 많았어요. 이대로 하면 되겠다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곳은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 솔직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죠. 매번 제 나름에는 발전을 많이 이뤘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좀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 결과 지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말고도 다른 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사업을 맞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것들을 좀 하고 있는지. 제 사무실의 절반 정도의 공간은 제 의류 사업을 하는 의류 창고가 있고요. 그래서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또 나머지 공간에 제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튜브를 만들고 있고, 유튜브 이외에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당연히 지금이 훨씬 높죠. 왜냐면 일하는 시간이나 뭐 그런 건 훨씬 많지만 모든 게 다 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뭘 해도 그냥 재밌어요. 사실 뭘 해도 재밌고 뭘 해도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뭐가 되고 싶은 건가를 좀 생각해보면, 저는 뭔가 나중에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한 모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글을 쓸 건가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한 운동들을 잘 정리한 글을 쓸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운동도 많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당연히 글 쓰기 연습도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 조금씩 매일 뭐 10분이라도 연습해 놓는다면 그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을 아주 조금씩 이렇게 점이라도 찍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는 그 형태의 하나인 거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좀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전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책을 봤을 때 뭔가 알게 모르게 그 신뢰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냥 이게 인터넷에 있는 글보다는 책에서 조금 더 신뢰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책을 언젠가 집필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은 그 형태로 이북 같은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다가 나중엔 제가 뭔가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책을 내는 날도 오겠죠. 사실 한 50페이지짜리 책일 수도 있겠지만은 진짜 책을 한 건 나오는 게 목표여서. 유튜브는 접으실 생각이? 아니요. 거의 제가 하는 일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긴 해요. 왜냐면 이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실질적인 저의 일의 분배도를 따지면 유튜브가 거의 한 70 정도인 것 같아요. 수익은 제 수익의 한 5% 정도 가성비 극악이죠. 근데 사실 유튜브 덕에 다른 사업들을 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제가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제 영상 일기로
담겨 있는 거죠. 제 영상 하나하나마다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하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많이 투영이 돼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되게 많이 바뀌어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성장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영상들의 그 색깔이 약간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들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쓰고 그리고 기록을 되게 좋은 정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유튜브는 제 일기장입니다. 방금 거기 관계자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피드백이 매우 좋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5월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남지사는 제가 또 고향 쪽이어가지고 가면 다시 집에 갔다 올 수 있어서 좋죠. 감사합니다.